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이 포고문을 좀 배우도록 할게요. 포고문 같은 경우에는 C 언어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파이썬을 배웠을 때이 포고문을 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매력적이다라고 해야 할까요? 굉장히 쉽고요. 자, 그러면 이제 포고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포고문은 반복문이죠. 반복문을 할때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와 비슷한 기능이 하는 것이 이제 화일문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화일보다는 이제 포고문들을 좀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고문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제일 간단한 것은 이제 포고문은 우리가 이제 레인지라는 거, 이게 그 파이썬에서는 이제 레인지라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함수를요. 그래서 for i 있고요. 그 다음에 이 range라는 이야기를 그 함수를 정해주고요. range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여기에 나오죠. 나오죠. 그래서 stop이라고 나오는데 요것은 이제 다섯 개를 했을 때 다섯 번 동작을 한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파라미터 값으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start하고 stop을 하고 중간에 이제 step이라는 것을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O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은 이제 요 문자들이 한 번부터 계속 들어가면서 이쪽으로 I 쪽으로 전달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프린터를 I를 프린터를 해도 되는 것인데 굳이 여기서는 프린터를 하지 않고 어차피 이것은 다섯 번 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프린트를 하고 그 다음에 호구문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그리고 난 뒤에 i도 나중에 한번 돌려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저장을 할게요. C 드라이브 쪽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for exam 이렇게 해서 example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F5를 누르시면은 포고문이 이렇게 1, 2, 3, 4, 5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다 프린터 i라고 해도 요 i의 문자들이 계속 이쪽으로 반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요게 하나씩 이렇게 증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증가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이것은 0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것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좀 활용할 수가 있겠죠. 나중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포고문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스텝을 합니다. 스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 1부터 이제 우리가 10까지 돌 것이다. 그리고 1스텝으로 저희가 동작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동작을 하시면은 자,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부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시작 주소, 그 다음에 마지막 주소, 그 다음에 요것은 우리가 스텝입니다. 스텝이라는 것은 1부터 1씩 증가를 한다는 소리예요. 만약 이거를 2라고 설정을 해주시면은 결과가 또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1, 3, 5, 7, 9식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ange라는 함수를 이용하면은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포고문을 동작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형식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던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리스트 방식에다가 포고문을 집어넣어서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입력했던 구문들을 또 포고문으로 동작을 시켜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리스트가 있다고 합시다. 리스트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names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names는 이제 뭐 철수 0이 많이 나오죠. 0이 그 다음에 수철은 나왔군요. 수철 그 다음에 뭐 수민 그 다음에 정원 제 이름도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리스트를 직접적으로 집어넣고 싶으면은 input이라는 거나 아니면 또 input에다가 append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input과 append 배우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더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입력값들을 받아서 직접적으로 리스트를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리스트를 업데이트를 시킨 다음에 이 리스트 업데이트 한 것을 이제 한 자씩 내가 요것들을 불러온다거나 이 안에 있는 정보들을 내가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싶어요.
예,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는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if 문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포고 문을 같이 한번 사용하게 될 건데, 포고 문을 하고 난 뒤에 내가 여기다가 name이라는 것을 지정을 할 거고요. in names라는 폴더, 그렇죠? 이 names라는 거에다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그냥 말 그대로 여기에 있는 것을 하나씩 이쪽으로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프린터를 찍으시면은 어떤 게 나오겠죠? 프린터를 찍으시면은 요것이 하나씩 찍히겠죠.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프린터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철수, 영인, 수민, 정원.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여기로 되어 있는 거에서 우리가 if 문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if 문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냐? 만약 네임의 정원이라는 사용자가 이 if 문 안에 있다면은 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in이라는 거, 포고문의 in이라는 것은 in이라는 것도 지금 현재 names에서 얘가 반복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동작을 시켜주죠. if 문도 거의 비슷합니다. if 문도 우리가 이제 if 문에서 name이 정원이다라고 해가지고 착 그렇게 비교를 하셔도 괜찮은데, 어떤 말이냐면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if name이 예, 정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좀 더 고급스럽게 그 만약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신다면은 이런 식으로 if 하고 난 뒤에 이 네임즈가 아니죠. 네임이죠. 여기는 네임이라고 합시다. 네임이죠. 네임이 더 정확하겠죠. 자, 네임이라는 곳에다가 정원이라는 것이 있냐라고 한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원이 있으면은 네임을 출력해라. 한번 볼까요? 네임 하면은 정원만 이렇게 찍히게 되는 거죠. 물론 요것을 이제 앞에만 여러분들이 쓴다면은 요것을 굳이 포고문으로 돌리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어떻게 하냐? 요것을 if 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아까 if 그다음에 정원 그다음에 in names라고 해도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프린터를 할 건데, 프린터는 names라는 것을 가져올 건데, 요것은 우선 요거 예제를 두 개를 한번 제가 펼쳐 놓을게요. 자, 봅시다. 아까 제가 지웠던 예제, 예, 이런 식으로 예제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예제 있죠. 자, 그러면 요런 예제가 있고요. 두 번째 예제는 만약 여러분들이 if문이라는 것만 사용하신다면 if 정원 그 다음에 in names라는 곳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쵸? 뭔가 좀 다르죠? 좀 헷갈린 듯 하면서도 예, 다르죠? 지금 현재 보시면은, 그러면은 names에서 정원이라는 것이 있으면 정원을 이제 뿌려줘야 하잖아요. 프린터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프린트 그 다음에 names, 예, names에 그 다음에 정원이라는 것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원이라는 것이 인덱스가 몇 번째 있냐라고 이게 위치를 찾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은 정원이라는 것이 현재 이 안에 네임이라는 것이 정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정원이라고 찍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if 문으로가 뭔가 이제 위치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인덱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안에 정원이라는 것이 몇 번째 있냐, 몇 번째 인덱스냐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찾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요 인덱스라는 것은 0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0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0, 1, 2, 3 해가지고 정원이라는 사람은 0부터 된다, 아 0, 그 3이다 라고 바로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간단한 좀 게임을 만들어 보면 여러분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게임을 만들어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는 이제 앞에서 랜덤이라는 것을 하나 사용을 했는데요. 그거하고 좀 비슷한 랜덤한 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랜덤이라는 것을 이렇게 임포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버라는 값은 이제는 랜덤이라는 것을 똑같이 사용을 할 건데요. 이제는 어떤 것을 사용할 거냐면은 랜드 그 다음에 인트라고 해가지고 1부터 100까지 랜덤값을 돌도록 만들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넘버를 해서 입력값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64라고 이렇게 나오고 또 돌리면은 11이라고 나오고 좀 더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봤던 그 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라고 지정하면 그 안에 5에서 이제 설정이 되는 거. 이거는 자기가 범위를 랜드 인트라는 것은 자기가 범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 넘버 값들이 어떻게 설정이 됐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셔야겠죠? 근데 찾는다고 했을 때, 요 찾는 것을 우리가 포고문을 이용해가지고 몇 번 만에 이것을 찾는가, 요것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포고문으로 돌리도록 할 것이고요. 레인지를 너무나 많이 설정해 주시면은 좀 그렇기 때문에 한 10번 만에 찾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10번 만에 찾게 여러분들이 이제 맞춰보시는 거죠. 맞춰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인풋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주시고, 정답을 입력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하나 인풋 값을 받을 겁니다. 그 인풋 값은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거를 설정하냐면은 num인풋값이라고 할까요? num인풋이라고 해가지고 인풋값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변수 설정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저도 아직까지 변수를 좀 깔끔하게 이렇게 설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바로 생각나는 대로 막 써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if라고 앞에 쓰는 거죠. if에서 이제 넘버값이 우리가 넘버인 것보다 크다고 한다면 뭔가 힌트는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프린트 현재 입력한 것이 작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그쵸? 예, 작습니다 하고 else라고 하면 else if라고 하는 게 낫겠죠. else if 만약 넘버 값보다 input 해가지고 크다면은 프린트해서 입력한 것이 큽니다라고 하면은 정시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else는 뭔가요? else는 프린트 정답입니다라고 이렇게 써 주시는 것이 맞겠죠. 네, 정답입니다 하고 여기다 뒤에다가 나중에 또 뭔가 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소스들을 좀 더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뭔가 좀 맛깔나게 소스를 추가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현재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배운 거, 우리가 포구문하고 if문 요 두 개를 섞은 거예요. 그 다음 랜덤이라는 것을 섞은 겁니다, 이제요. 그래서 이제 포구문에서 이제 10번만 이제 허용을 한 거죠. 10번 안에 여러분들이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한번 돌려볼까요, 우선요? 돌려보시면은, 잠깐만요. in range 틀렸죠. 그래서 돌리시면은 정답을 입력하세요. 그래서 80 하면은 인트 값이 또 안 들어갔죠. 자꾸 까먹죠. 예, 인트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트 값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100 입력한 것이 크겠죠. 100까지 들으니까 당연히 크겠죠. 어느 정도 입력한 것이 크죠. 20 입력한 것이 작고요. 50 하면 입력한 것이 작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70으로 하면은 입력한 것이 작대요. 그러면 75 정도 사이 왔다리 갔다리 한 것 같아요. 75, 73, 72 맞나요? 잠깐, 입력한 것이 큽니다. 예, 71인가요? 정답이죠. 지금 현재 그래도 다행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 만에 맞췄어요. 그때까지 맞췄죠. 제가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입력을 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100까지 맞추는 것을 어떻게 할 때 제일 빠르게 맞출 수가 있죠? 가운데로 우선 원래 쪼개는 게 맞죠.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일 빠르게 맞출 수 있는 것은 1부터 100까지이기 때문에 처음에 50을 여러분들 입력하시면은 그 50보다 크냐 작냐 하면 범위가, 그 다음에는 25 아니면 여기는 뭐 75 이 정도 작고 계속 잡아가면서 그 사이를 입력하시면은 그게 제일 빠르다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리즘에서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한 이제 뭐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아시고 가시더라도, 지금 현재 여기를 아시더라도 포구문하고 if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려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파이썬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는 이렇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화일문이라는 것도 좀 배우도록 할게요. 화일문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편은 아닙니다. 화일문은요. 왜냐면 조금 살짝 좀 뭐라고 하냐, 계속 얘는 화일문 같은 경우는 뭔가 정말로 계속 반복할 때, 무한대로 좀 반복들을 주고 싶거나 그럴 때 좀 화일문들을 좀 많이 쓰곤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요. 근데 또 많이 쓰는 분은 또 쓰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 사용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화일문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일문은 저희가 포구문하고 비슷하죠. 네, 화일문. 그래서 포구문과 포구문과 비슷하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비슷한데, 자, 급여를 우선은 우리가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버값이라는 것이 인트로 또 들어가겠죠. 예, 인트로 들어가겠고요. 그래서 인풋, 그 다음에 우리가 간단한 뭐 99단이나 그런 것도 한번 볼까요? 99단, 99단, 어떤, 99단 단수는, 단수라고 할까요? 99단 입력하세요. 그래서 하나 입력값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999단에서 9번까지 저희가 곱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1부터 9까지 곱하는 그런 값을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99단에 99에 exam이라고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exam. 자, 그러면 이제 i는 1부터 시작하도록 저희가 지정을 할 것이고요. i는 나중에 이제 저희가 99단 할 때 제일 커지는, 예, 하나씩 커지면서 얘가 곱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i는 2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그래서 화일문으로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포고문으로 한다면은 레인지를 9로 잡고 어느 정도 하시면은 99단이 잡히겠죠. 예, 99단이 이렇게 되겠죠. 자, 화일문이라는 것은 이제 조건문이 하나만 이제 들어간다, 조건문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문에 이런 식으로 화일문을 사용하시면은 i가 99다 같거나 작을 때까지 계속 얘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안에서. 그래서 요 안에서 계속 반복문이 9번이 이제 돌아가는 거죠. 왜냐면 i가 1이기 때문에요. 계속 돌아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라고 하는데,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99단을 여기다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겁니다. 99단을 작성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99단을 여기다가 우리가 넘버값 입력했던 넘버값 그 다음에 곱하기 2를 i를 해주면은 99단이 들어가겠죠. 제일 기본적으로는요. 그래서 넘버값 9를 하면은 여기에 들어갔을 때 9 곱하기 1, 9 곱하기 2, 9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계속 동작이 되겠죠. 그래서 i는 또 i 플러스 2를 해주시면은 그냥 99단에 제일 기본적인 것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한 것은 이제 넘버값에 넘버값에 9단에 9단, 예, 9단, 예, 9단, 만약 뭐 3단이면 3단, 예, 3단을 하고 그 다음에 i 곱하면, 예, 곱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갑자기 생각이 좀 별로 그렇게 생각이 딱 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돌리시면은 만약 8단을 돌린다 그러면은 8단 1 곱하면 8. 좀 이상하네요. 8 곱하기 일단 곱하기를 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8 곱하기 2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 곱하기 1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8단 하면은 예, 8 곱하기 1은 8, 8이 16, 8, 3, 24, 8, 4, 32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99단을 짤 수가 있습니다. 뭔가 좀 간단하게 되게 짜는 것 같죠? 네, 간단하게 짜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 이해만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쉽게 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화일문이라는 것을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화일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익히기 위한 목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화일문은 i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9보다 작고 하면은 얘가 계속 반복을 한다. 요거 포구문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99단까지 그 화일문하고 포구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고요. 또 간단한 이렇게 게임 같은 경우나 간단한 프로그램들을 제작을 하면서 이해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